Your pretty eyes make me smile and your little fist. 코스트코 다녀왔습니다. 저는 코스트코 단골 10년 차로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꼭 코스트코에 가요. 이번 주에는 뭘 털어 왔는지 또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함께 구경해 보시죠. 코스트코의 정말 유명한 새우볶음밥 많이들 사시죠? 저도 거의 할인할 때마다 사서 집에 쟁여둡니다. 아침에 바쁠 때 간단히 해먹기 좋아요. 핫도그도 할인할 때 사와서 가끔 F에 돌려먹고, 벨기에 와플은 2년에 한 번 정도 사먹는 것 같아요. 엄청 달아서 한 번 사먹고 나면 한동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냉동 붕어빵이 새로 나왔길래 사와봤어요. 붕어빵 엄청 좋아하는데 완전 기대됩니다. 크기가 엄청 작아요. 남자분들 한 입에 쏙 들어갑니다. 초코맛, 바닐라맛, 팥맛이에요. 땡스소윤 5호 2개에 3가지 맛을 섞어 담았어요. 해먹는 방법은 F, 전자레인지, 오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저는 F에 넣었고 200도로 10분 정도 구워봤습니다. 초코맛, 바닐라맛, 팥맛 다 맛있네요. 코코 냉동새우도 유명한데 이번 주에 사오는 걸 까먹어서 그냥 이마트에서 사왔어요. 코코 냉동새우는 3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특별히 선호하는 사이즈는 없어서 그냥 그때그때 할인하는 거나 내키는 사이즈로 아무거나 사는 편이에요. 냉동용기 공동구매는 11월 예정입니다. 손질 참굴비는 선화달에 요거 한 번씩 세일을 하는데 그때마다 사오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한 마리씩 따로따로 포장이 되어 있고, 이런 게 4마리씩 한 팩에 포장돼서 5팩 모두 20마리가 들어있습니다. 반찬 없는 날 몇 마리 구워놓으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데, 또 저희 아이가 잘 먹기도 해서 거의 항상 구비해 둡니다. 여기는 저희 집 세탁실입니다. 각티슈도 코코에서 사는데 할인 찬스를 주로 이용해요. 각티슈는 리빙박스에 6개씩 들어갑니다. 마이비데, 저희는 아이용으로 사요. 각티슈를 넣고 남은 공간에 넣으면 딱 맞고 꺼내기도 쉬워요. 유명한 코클랜드 두루마리 휴지. 품질도 가격도 좋은 편이죠. 휴지는 코코 갔을 때 이게 할인하면 이걸로 사고, 뭐 다른 게 할인하면 다른 걸로 사고, 대중은 없습니다. 코코 휴지는 큰 편이라 리빙박스에 12개씩 들어가는데, 일반 마트에서 파는 작은 휴지는 18개도 들어가더라고요. 이렇게 12개씩 두 박스에 넣고 남는 건 그냥 아무데나 둡니다. 코코에서 산 건 아니지만 물티슈도 리빙박스에 보관하면 좋아요. 두꺼운 편인 물티슈 70매짜리를 16개 넣을 수 있어요. 장바구니 정리를 끝내고 나니 빨래도 끝났네요.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끝나갑니다.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.